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마셔볼 거는요, 롯데에서 나온 2% 부족할 때 하트비트 복숭아라는 제품인데요. 들어봐 내 심장 소리, 3인원 비타민 미네랄 복숭아 등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, 2%의 새로운 버전인가 보네요. 하트비트, Listen to my heartbeat. 예,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, 근데 왠지 느낌이 파란색이 돼 있어가지고 때가 쏙 비트 세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. 예, 좀 느낌은 좀 이상하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, 한번 1,000원짜리인데 새로 나와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500ml고요. 복숭아 가즙이 1% 들어있고요. 뭐 다양한 뭐 등이 비타민, 구연산 등이 둥둥둥 들어있고요. 제조는 아셉시스 글로벌, 롭데에서 만드는 게 아니네요. 판매만 롭데에서 하는 제품이고요. 영양 성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당류가 무려 12g 정도 들어있는데 총 2회니까 24g이네요. 성인 권장량 25g이니까 거의 꽉 차 있는 거고요. 나트륨이 어디냐? 나트륨은 0이고요. 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. 당류가 좀 많다는 거, 예, 그거 좀 살짝 아쉽고요. 뭐 콜라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죠. 그래도 좀 적은 건 아니니까. 자, 자, 때가 썩 비트, 내 마음의 속에 때를 다 벗겨주세요. 자, 투명하니 좋은데, 뭐 2%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뭐 거품이나 뭐 탄산 같은 건 별로 없고요. 자, 맛을 보도록 할까요? 마시는 순간 복숭아 향이 살짝 올라오고요. 이게 단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, 예, 뭐 그냥 좀 심심합니다. 예, 그냥 복숭아 향만 살짝, 그냥 복숭아 액체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느낌? 예, 그렇게 뭐 달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. 예, 그냥 뭐 복숭아 맛이 살짝 나는 물 같은 느낌인데, 뭐 이렇게 설탕이 많아? 예. 하여튼 뭐 이온 음료 그런 건 아니어도 뭐 비슷한 거라서 뭐 체내 흡수 뭐 잘 되고 뭐 비타민 들어있다고 그러는데, 하여튼 뭐 다 떠나가지고요, 설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설탕물에다가 복숭아 섞고요. 예, 그 정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예, 뭐 그냥 그 뭐 운동할 때 이런 거 먹으면 좋다라고 그런 인식도 있잖아요. 인식도 있는데 찾아보시면 뭐 그렇게 뭐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요. 그냥 뭐 좀 이거 먹으면 왠지 건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. 비타민, 미네랄, 뭐 복숭아 들어있는데 플러스 설탕 24g. 24g이면 무진장 많은 겁니다. 그 티스푼 한 두 개 정도 해야 한 4g 된 정도 되니까, 예, 그거 많다는 건 감안하시고요. 뭐 이온 음료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무슨 뭐 갑자기 에너지가 팍팍 솟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그냥 가끔 좀 심심하실 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진짜 건강 생각하신다면 좀 무가당 저 제로 칼로리나 탄산수 같은 거 그냥 그런 걸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 하트비트, Listen to my heartbeat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